네,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. 오늘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네, 김 기자, 안녕하세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. 물론 이제 저학년들은 가고 있지만. 근데 이런 상황이 좀 길어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요? 네, 이번 달부터 개학은 했지만 네. 아직 원격 수업 받는 학생들도 많고요. 집 밖에 나가기도 위험하잖아요. 이 디지털 기기를 접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. 스마트폰에 중독된 위험군이 재작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. 과기정통부가 작년에 전국의 만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면접 조사를 해봤습니다. 청소년들은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3명 중 1명이 넘었고요. 재작년보다도 5.6%나 늘어났습니다. 유아동, 그러니까 만 3세에서 9세 아이들은 재작년보다 4.4% 늘어난 27.3%가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. 특히 미성년자들이 성인들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있었습니다. 아, 더 빨리 중독되고 있다는 말이 참좀 많이 와닿네요. 근데 이게 스마트폰 많이 보면 중독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습관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이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? 네,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스마트폰 네.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. 이번 전체 조사 대상의 80% 넘는 사람들이 다소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는데요. 이것도 재작년보다도 늘어난 비율입니다. 스마트폰 중독은 가정에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요. 우선 자녀가 스마트폰에 과의존됐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? 아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. 뭐 스마트폰 때문에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할 때, 또 스마트폰 보느라 대화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스마트폰 중독이 의심된다고 합니다. 네, 그럼 이런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려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어떤 걸좀 해줘야 되는 겁니까? 네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한번 구해봤는데요. 네. 영유아의 경우엔 부모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. 식당 등에 가면 아이가 조용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손에 스마트폰 쥐어주는 경우가 많죠. 아이가 스마트폰에 중독될 수 있는 매우 안 좋은 습관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. 또 청소년은 부모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. 이 전문가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. 불필요한 알람을 제거한다거나 약속된 장소에 스마트폰을 일정 기간 보관한다거나 하는 규칙을 부모님과 함께 정해서 지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. 그러한 규칙들을 자녀한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함께 규칙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. 네, 그러게요. 아이들한테는 스마트폰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그렇죠. 잘안 먹히겠죠. 네. 진짜 어른들도 같이 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것 같네요. 네. 근데 이 스마트폰 중독 말고 다른 부작용도 있다면서요? 네, 작년에 등교도 못하고 이제 학원도 거의 못 갔잖아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. 네. 진로와 진학이 시급한 고등학생들입니다. 학교를 못 가는 공백을 사교육으로 메우면서 이 사교육 참여율 자체도 재작년보다 높아졌고요. 학생 1인당 쓰는 학원비와 과외비도 늘어났습니다. 더큰 문제는 이 사교육비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. 가구소득이 월 평균 800만 원 이상인 집은 한 달에 학생 한 명당 사교육비로 50만 4천 원 정도를 쓰고 있었습니다. 반대로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9만 9천 원밖에 안 됐는데요. 5배 넘는 차이가 납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공교육에 공백이 생겼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는 이걸 사교육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있고요. 그래서 학력 격차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김재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